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세면기가 지금 이렇게 파손이 돼서 일단 요거 교체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앵글밸브를 잠글게요. 앵글밸브를 꼭 잠그시고요. 그래야 소음이 편하고. 여기에다가 지금 박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그리고 여기다가 박을게요, 여기다가. 이게 지금 700.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130. 여기. 130. 그럼 여기를 뚫어야 된다는 소리네. 센터도 마치고, 처음에는 타일이 깨질 수 있으니까, 지금 좀 벗어났거든요, 제가. 배관은 아예 벗어났으니까 상관없을 거니까. 여기까지 타일이 지금 들어갔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 발을 놓을게요. 일단은요, 이 정도 일단 된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자, 지금 제가 세면기 한 칼을 좀 작은 걸 가지고 왔거든요. 볼트를 체결. 이거 돌리다가도 이게 깊이 들어가면은 배관이 이 끝에 찔려가지고 또 이게 그게 지금 빵꾸 날 수도 있어서 여기는 제가 지금 배관이 없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끝이 위험하니까 그라인더로 이 끝을 잘라서 그라인더를 뭉퉁하게 해주고 집어넣어줘도 하나의 팁이니까 혹시라도. 네. 바로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밑에다가 그 다음 너트를 고정할게요. 일단 체결 이렇게 두 개. 해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사실 그렇게 이제 어려울 건 없는데 요 팝업 갈고 그 다음에 이제 샤워기 조명 샤워기 달 건데 이건 영상에 제가 여기저기 많이 있으니까 이 안에 지금 아까 벽 뚫었을 때 그 깊이를 한번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주의사항들 잘 보시고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그냥 예,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